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유채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생방송 진행한 거 얘기 듣고 오셨잖아요. 아, 네. 주제가 특이해서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. 아, 네, 그래서 궁금했어요. 오면서 어떤 주제길래 왜 말씀을 안 해주셨나. 오늘의 콘텐츠는 무속인을 만나러 갑니다. 무속인을 만나러 갑니다. 제가 아는 그 무당 만난 집? 귀신 나오고 애기 동자. 그때요? 뭐 말할 필요도 없죠. 내가 진짜 가야 되나? 부모님한테 말해도 되나? 걱정. 방송에 나갈진 잘 모르겠지만. 안녕하세요. 김유채입니다. 언제예요, 그건? 오늘 밤에. 지금요? 아, 뭐지? 이거 계약 취소할 순 없나요? 취소. 150대 예약금. 사기하다. 그래도 맞아? 일단 하기로 하셨으니까. 아니, 근데 말씀을 미리 안 해 주셔서. 여보세요? 아, 예, 안녕하세요. 여기 김은채 아나운서 맞나요? 아, 네. 생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. 네. 저희랑 함께 했으면 좋겠어서. 네, 전 너무 좋아요. 진행을 하시는 거죠? 네네. 저는 뭐 어떤 콘텐츠든 재밌게 잘할 자신 있습니다. 아니, 무당 가면 귀신 수역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제 주변 사람들도 점집 가본 사람 별로 없거든요. 다들 좀 무서워해서. 150대 제가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. 평소 관심을 많이 갖고 점도 많이 보러 다니시는 분이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. 150대 제가 뭐 그쪽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. 이게 편견 아닙니다. 아, 이것도 편견은 아닌데. 하셔야 돼. 하기로 했으니까. 아니, 무슨 내용인지도 말 안 해주셨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무당이네 무속인이네 하면 어떡해요. 저는 뭐 어떤 콘텐츠든 일단은 약속은 약속이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를 제가 먼저 해야겠죠? 같이 2시간 동안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하면. 잘못하고 살았던 거 있는데 그거 걸릴까봐 무서워. 아니에요! 저 완전 깨끗하게 저 반장만 10년을 했어요. 점집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? 귀신, 신들림. 드라마에서도 약간 그러잖아요, 이미지가. 무섭고 미약감 주고 그런 이미지로 비춰져서 전 한 번도 안 가봤죠. 왜 아파트에 있는 거지? 점집이? 살이 좀 드실래요, 주인님? 아니, 근데 여기 강아지도 이렇게 세 마리나 있고. 진짜 점 보는 데 맞나요? 저 잘 찾아온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. 너무 무서웠어요. 마스크 밑으로는 보이지도 않아서 표정도 잘 모르겠고 인사도 안 하고 처음엔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. 네, 그럼 오로라 공주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방송 할 수 있겠구나. 2시간은 거뜬하게 잘 편하게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다행이었죠, 뭐.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. 네네. 하도 그렇게 인사하지 말라고 네. 하셔가지고. 금전운과 연애운이 궁금하시대요. 눈을 너무 깊게 보고 있어. 눈을 좀 낮추세요. 눈을 조금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
와서 진행을 해보니까 어땠어요? 사실 제가 이런 무속 신앙에 대해서 편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겁도 나고 2시간 동안 진행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편안함을 느끼고 이런 편견들 많이 깰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재밌게 잘 찾아볼 것 같아요. 이런 콘텐츠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예쁘게 봐주시고요.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제자가 될 거고요.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무속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고 싶고요. 이렇게 편하게 점사도 볼 수 있고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좀 알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저도 오늘 시청자분들이랑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선생님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하는 모습 때문에 저도 앞으로 더 이 무속 신앙에 대해서 가깝게 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만나뵈서 즐거웠고 영광이었고 네,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이런 네.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. 네, 네, 만나겠습니다. 네. 올마이트 TV 구독,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.